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1승 4패를 기록하며 시즌 순위 6위로 추락했는데요. 타선의 집중력이 아쉬운 가운데 이번 주 안치홍과 이범호의 복귀로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. 이준호 기자입니다. 한 점 차로 뒤지고 있는 8회 초 만루 상황. 대타로 나선 기아 백용환이 삼진으로 물러납니다.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주 기록한 잔루는 경기당 7.6개. 찬스를 번번이 살리지 못하며 지난 5경기에서 1승을 거두는 데 그쳤습니다. 타선의 부진이 이어졌지만 기아는 투수진에서 희망을 봤습니다. 선발 한승혁이 1468일 만에 6이닝 30점 이하인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시즌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. 한승혁 선수는 이미 이제 그 컨트롤이 많이 좁아졌기 때문에 임기영 선수는 말이죠. 최근에 싱크성 볼을 던져서 타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거든요.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. 부상으로 이탈한 주전 타자들의 복귀도 호재입니다. 올 시즌 4회 넘는 득점권 타율을 기록하며 해결사로 떠오른 안치홍과 말로 홈런의 사나이 이범호가 주중 3연전에 출격합니다. 이번 주 9위 롯데, 8위 NC와 차례로 맞붙는 기아는 오늘 선발 헥터를 내세워 분위기 반전에 나섭니다. KBC 이준호입니다.